시초가의 이종목,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자, 먼저 신세계 인터내셔널 14만 8,5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7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월 23일에 삼성중공업 5,640원에 편입이 됐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5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3월 2일에 진입했던 아모레퍼시픽입니다. 18만 3,5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수정 전략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략 정보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아모레퍼시픽 추천한 이후에 뭐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관 및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면서 6거래일 동안 한 6%대 하락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매물이 출회된 이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2월 한 달 동안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시장 대비 아웃퍼폼한 바 있고요. 또한 단기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차익 그 수익을 확정지으려는 그런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로의 그런 교체 수요도 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2월 59만 주를 순매수했던 기관이 3월 현재까지는 한 13,000 주밖에 지금 순매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가의 하락은 이제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앞으로 2주 안에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 대한 꾸준히 관심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화장품 대표 종목인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관심도 다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문제일 뿐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보유 전략 및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6만 5천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뭐 지금 다시 한번 리오프닝 기조가 시장의 온기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주가 반등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22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 섹터인데요. 사실 뭐 글로벌하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좀 실적 회복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 업종의 그 현황 및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섹터는 사실 생각보다는 좀 광범위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의료 시술 목적의 그 체내 삽입용 기기도 이 섹터에 지금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공 관절이라든지 임플란트 그리고 뭐 스텐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미용 목적의 삽입용 기기도 이 섹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초음파라든지 CT 그리고 체성분 분석 진단 기기도 이 섹터에 포함될 수 있고요. 또한 안과 치료용 레이저 그다음에 뭐 수술 로봇 같은 시술용 기기도 이런 의료기기 업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기 업종에서의 가장 뭐 큰 뭐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구 고령화가 지금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산업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 규모만 봐더라도 이런 것이 조금 더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기준 국내 의료기기 산업 규모가 약 8조 4천억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는 전체 글로벌 시장 규모의 1.7%에 불과한 아주 뭐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 부분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핵심 성장 동력은 첫째도 수출, 둘째도 수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수출 여건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계 의료기기 시장 2위인 중국이 사실 상당히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3개년간도 연평균 약 6% 이상의 꾸준한 그런 시장의 그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내 기업에게는 기회의 땅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 임플란트와 같은 그런 특정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그런 점유율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성장 동력으로서의 중국을 활용한 전략이 상당히 맞아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점을 요약해 본다면 글로벌하게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업황의 베이스가 있고요. 여기에 중국에서의 그 빠른 수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에 주목해야 하는데 여기에 만일 그 수급 개선세가 확실하다면 단기적으로도 투자가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 의료기기 장비 관련주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 기조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성만큼은 좀 탄탄한 섹터인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략주는 덴티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덴티움은 국내와 중국 시장 점유율 2위의 임플란트 및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요. 수출을 통한 실적 성장이 매우 지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난 2일 발표한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76% 증가한 699억 원, 그리고 순이익 역시 한 155% 증가한 566억 원을 기록했는데 해외 부분에서의 그런 매출액 증가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원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사실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비중이 중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4분기 중국에서의 그 30% 매출 성장을 포함해서 지난해 전체로 본다면 중국에서만 지금 48% 매출을 성장한 1,68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그 유럽, 아시아 등 기타 국가에서는 수출이 한 1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92% 정도 증가했는데 이렇게 중국 외 부분에서의 또 증가세가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마진 그 수출의 매출액 증가로 인해서 이익 성장이 더 크게 났다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부분에서도 향후 매출의 어떤 성장이 더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 4일 그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가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임플란트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 사실 과거에 그 보험이 되지 않았던 임플란트가 보험 적용 이후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경험이 있어서 향후 주가의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지금 국내 1위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거래가 지금 중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대안으로서 덴티움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그 점은 현재 주가가 지금 덴티움의 주가가 매우 지금 저평가되었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주가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한 PER 11.6배 그리고 12월 포워드 정도 되면 한 11배 초반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덴티움이 창사 이후에 역대 최대 실적 성장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사적 PER 밴드 하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점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수급 상황 개선도 이러한 저평가를 염두에 둔 매수라고 일단 보고 있고 현구간에서의 지금 사실 단기간으로 좀 급등한 이후 횡보 중인데 현기구간에서의 그 매물을 잘 소화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역시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8만 5천 원 정도 지금 제시해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6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덴티움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놨고 올해 지금 컨센서스도 거의 지난해 대비 30%, 40%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내놓은 만큼 지금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 수준은 지금 굉장히 하단에 머물러 있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지금 주가 수준에서 조금 이제 물량들이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또 뚫어내면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8만 5천 원까지 살펴보고 손절가 6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